자,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종류 중에서 세 번째 감탄문 한번 해보자. 감탄문은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에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나오는 요소지. 그래서 문제를 좀 맞추기 위해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요소야. 그래서 감탄문 오늘 두 가지 패턴 한번 공부해보자. 감탄문은 내용은 어렵지 않아. 우리가 감탄, 말 그대로 놀라움이나 기쁨, 슬픔의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장을 다 표현하지 않아. 문장이라고는 하지만 문장에 여기 나와 있는 she is 또는 뭐 he runs 이런 표현은 다 생략해.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너무 배가 고픈 상태로 집에 딱 왔어. 그랬는데 맛있는 뭐 간식이 있어. 와, 치킨이다. 와, 찐빵.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감탄이 되지. 뭐 굳이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치킨, 맛있는 치킨 이렇게 하지 않아도 와, 치킨. 이래도 감탄이 되거든, 그냥. 그래서 그 감탄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봐보자.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도 감탄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how로 시작하는 것이 있고,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문법 공부 좀 해봤다고 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나와. how 형 주동, what a 형용 주동 이렇게 나와. 뭔가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는 거. 여기에는 공식이 없지?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식이야. 수학 시간에 공식으로도 충분하지 않니? 그래서 영어 시간에는 우리가 배우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하기보다는 왜 이런 형태를 쓰게 되었을까를 이해하는 거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 그래서 가장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뭘까? 보다 보니까 핵심적인 거. How는 형용사 온다. How라는 단어 자체가 부사잖아. 얼마나, 어떻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how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돼? 형용사 오는 거지. 그냥 예문 보자. How beautiful. 사실 여기서 감탄문 끝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 진짜 아름다워. 하우가 어떻게 또는 얼마나 뭐 이런 부사어이기 때문에 하우 뒤에는 형용사가 오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주어 서술어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대부분 생략한다. 자, 생각을 해봐라.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녀가 존재하는 상태는 얼마나 촌스럽니 진짜.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와, 빠르다. 끝. 그렇게 하면 돼. How fast? 그러면 돼. 이제 이해됐지? He runs. 이거는 굉장히 딱딱한 표현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what은 무엇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동일하게 의문사여도 얘는 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는 뭐 어떤 무엇 이런 식으로 이게 의문 형용사거든. 그래서 what color 어떤 색깔 이런 식으로 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what 뒤에는 what girl 이렇게 명사가 올수 있어. 그러니까 girl을 꾸며주는 girl을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와 어떤 여자아이지? 그럼 어떤 느낌이야? 뭔가 평범하지 않구나, 범상치 않은 여자아이구나 이런 느낌이지? 그렇게 감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대부분 감탄을 할 때는 와 여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와 이쁜 여자다 이렇게 수식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명사만 쓰지 않고 형용사를 앞에 써주지.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위치 자체가 문법적으로 명사 앞이기 때문에 what girl 이렇게 해도 되지만 beautiful girl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런데 또 하나가 걸리지. 명사 앞에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하나일 때 어를 붙여준다. 물론 한정사로 어를 쓰지 않고 덜을 쓸 수도 있어. 그런데 덜을 한번 써볼까? 감탄이 되겠어? 그러니까 어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new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봤을 때와 새로운 여자야, 와 새로운 이쁜 여자야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맨날 보고 이제 지겨워진 뭔가를 보고 우리가 그걸 새롭게 느끼면서 감탄하진 않잖아. 그러니까는 더가 잘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What a beautiful girl she is 이런 식의 감탄문이 나오고 What beautiful flowers they are 여기 어가 빠졌지. 왜 그럴까? Flower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공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What, a, 나 또는 on,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과 같은 경우를 또 예외로 공부해야 되거든. 아, 그게 아니구나. 왔다 하면은 명사가 오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오면 더 감탄의 느낌이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형용사를 써주고, 또 이것이 하나일 때는 어를 써주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감탄해야지. 감탄을 하는데 감탄에는 뭐가 있지? 디디디디디. 하우로 시작하는 것과 왓으로 시작하는 게 있었어. 왓은 왓어 형용 주동. 아, 그 다음에 형용사 쓰고 주어 동사 쓰고.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그냥 자연스럽게 상황을 보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언어로 바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언어답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살아있는 영어를 공부하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어. 자, 이제 공식은 끝. 공식으로 공부하는 건 잊어버리자. 알았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지구상에서 가장 문법을 쉽게 설명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감탄문. 이제 앞으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조금 제일 중요한 의문문으로 넘어갈 거야. 모두 수고했어.